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돈의 감정, 지은이 이본의 젠, 옴기니 조윤리,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부자는 감정을 다스리고 빈자는 감정에 지배당한다. 독일 아마존 베스트셀러, 지난 10년간 100만 장자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수만 명의 삶을 바꾼 최고 자산관리 전문가의 인생 코칭. 돈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는가, 복잡하고 짜증나거나 혹은 두려운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로 보고 함부로 다루고 있는가, 기분 따라 돈을 대해 큰 손해를 보지 않았는가. 만약 이런 일이 항상 내 이야기로 들린다면 돈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독일의 저명한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라이프 코치인 저자는 돈을 자신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한 사람의 신념, 좌절과 성공, 두려움과 사랑, 욕망과 공포 등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나의 모든 것을 비추는 가장 완벽한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감정은 최상위 부자가 큰 부를 얻고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돈을 대하는 여섯 가지 태도를 낱낱이 밝힙니다. 탄탄한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돈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신이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는지, 돈에 대한 감정을 정확히 알고 이를 현명하게 다스린다면 숫자에 불과했던 돈이 분명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불안감, 미움, 허탈감, 패배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내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이끌어 돈의 주인이 되는 인생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해야 돈도 나를 존중한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다. 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존중이다.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깊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배우자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서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좋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각자 삶의 원칙, 좋아하는 것, 꿈과 계획 등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존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내 친구의 일화는 연인 관계에서 존중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예다. 내 친구는 몇 년째 채식주의자다. 고기를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끼 식사를 위한 동물 살생을 원치 않아 채식주의자가 됐다. 어느 날 그녀는 육식을 즐기고 사냥도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다. 남자는 사냥 시즌에는 주말마다 총을 들고 숲으로 갔다. 이 관계에서 중요한 사실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육식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직접 만들어 구운 소시지를 먹어보라고 하거나 사냥을 좋아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상호 존중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에서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도 존중의 범위에 속한다. 친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존중을 드러냈다. 친구는 남자친구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아드레날린이 넘쳐 주말 사냥이 어땠는지 절절히 말하고 싶은 눈치였다. 하지만 친구는 이런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들어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는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지? 이번 주말 동안 있었던 일을 나에게 말해주고 싶은 마음도 알아. 하지만 나는 사냥 이야기를 듣는 건 불편해. 자기가 사냥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10분 동안만 이야기를 들어줄게. 단 피가 나오는 이야기는 안 돼. 이게 바로 관계에서 상호 존중하는 방법이다.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함부로 폄하하지 마라. 특히 여성들은 예전부터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시하고 배려하라는 세뇌 교육을 받아왔다. 여성이 타인보다 자신을 앞세우게 되면 이기적이다, 새침하다, 기가 세다 등의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거나 좋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면 재정적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 내담자는 돈이 없어서 나를 찾아온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다. 진정한 문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데 있다. 자신의 기술, 재능, 성격, 업무 능력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에 너무 낮은 작업 단가를 적용한다. 돈은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수단이다. 돈은 내가 어디에서 실패하고 성공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 돈을 밀어내는 모호한 말. 더 많이, 모자라다, 너무 많다, 너무 적다. 돈이 더 많았으면 좋으련만. 벌어도 벌어도 모자라요. 너무 비싼데요? 항상 수중에 남는 돈이 너무 적어요. 자, 이 중에서 어떤 표현이 익숙하게 들리는가? 아마도 모두 자주 들어보는 말일 것이다. 실제로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기 때문에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저런 모호한 문장을 쓰는 경우가 많다. 진정으로 원하거나 생각하는 걸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워크숍에서 한 내담자는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냐고 묻자 참가자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냥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알겠어요. 여기 1,000원을 드리죠. 돈이 더 많아졌죠? 물론 여기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는 얼마나 더 있으면 좋을지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문제에 이성적으로 접근했다. 감정적인 소망이라도 이성적으로 접근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 무엇을 위해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냐고 물었을 때 참가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 좋은 슈퍼마켓에 가고 아이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좀 더 넉넉하게 휴가를 보내고 싶어요. 이게 바로 내담자의 진정한 소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소망에 개별적인 금액을 할당했다. 유기농 슈퍼마켓에 가려면 한 달에 25만 원이 더 필요했고 아이가 원하는 걸 해주려면 7만 원이 더 필요했고 넉넉한 휴가를 보내려면 한 달에 40만 원씩 더 저축해야 했다. 총 합해서 80만 원 정도가 나왔다. 내담자는 이전과 다르게 솔직히 한 달에 130만 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원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그제야 나의 숨은 뜻을 알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소망을, 아니 꿈을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인생의 목표가 더 명확해졌다. 왜 꿈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걸까? 주제넘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아 입 밖으로 내기에 거부감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때문이다.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무리지어 사는 동물이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등 속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했다. 개인이 느끼는 양심의 가책 이면에는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의식에 깔려 있다. 과거에 집단에서 쫓겨나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이 현대인의 유전자에도 새겨져 있다. 비록 현대사회에서 죽음이 물리적 죽음이 아닌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그래서 평소 사람들은 돈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 130만 원이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대신 더 많이 벌고 싶어요. 70만 원이 모자라요 라고 말하는 대신
모자라요 라고 말한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이고 두렵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하는 게 부담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목표를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실패는 집단에서 쫓겨나는 것만큼 치명적이다. 그러나 원하는 걸 모호하게 말한다면 실패할 일이 없다. 확고한 목표가 없기에 애초부터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여행을 가고 싶다고 상상해보자. 목적지를 고른 후 어떻게 가야 할지 생각해보자. 애초에 목적지가 없으면 목적지에 갈 방법을 생각할 수조차 없다. 목표가 구체적인 장소일 필요는 없다. 따뜻하고 햇볕이 내리쬐는 곳에 가고 싶어요. 또는 산, 바다, 도시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목적지를 미리 정해놓아야 한다. 돈도 마찬가지다. 플로리다에 가고 싶어요 대신 130만 원을 더 벌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가고 싶어요 대신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등산 가고 싶어요 대신 올해 자기개발 강좌를 꼭 듣고 싶어요 라고 말해볼 수도 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에서 어떻게 하면 130만 원 더 벌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도출해낼 수 있다. 벌어도 벌어도 모자라요 에서 이달 말에 25만 원을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다. 너무 비싼데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올해 자기개발 비용을 댈 수 있을까? 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 용기를 내어 목표를 수치화하자. 목표를 수치화해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목표 달성에 완전히 실패하는 경우다. 하지만 목표가 없다면 애초부터 목표를 달성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다. 일단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목표 달성을 돕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감정을 수치화하기.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법. 돈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감정이 정확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아마 다들 가계부를 쓰려고 시도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나와 내담자들이 오랫동안 고집했던 방법이다. 가계부를 써보라고 여기저기서 추천을 받지 않았는가? 가장 최근에 이삿짐을 쌌을 때 사무실에서 10권의 가계부를 발견했다. 꼼꼼하게 돈을 관리하겠다는 의욕에 넘쳐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적었다. 월말에 가계부를 보면 어디에 돈을 썼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 잘했어. 드디어 어디에 돈을 썼는지 보이는군. 그런데 이제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정보를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가계부를 감정 가계부로 바꾸니 해답이 보였다. 먼저 인간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느끼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사고하고 말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는 일생의 모든 금전 거래에도 해당한다. 감정 가계부로 현재 내 기분 파악하기. 돈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돈을 쓰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사지를 예약한다. 우중충한 겨울 날씨 때문에 우울해지면 빨간색 코트를 쇼핑하며 기분을 북돋우려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껴질 때면 값비싼 화장품을 충동적으로 산다. 사랑에 빠지면 쨍한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곤 한다. 특정한 기분이 들면 지갑을 연다.
감정에 따라 소비 습관은 바뀌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심해진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어떤 감정이 들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특정한 기분을 느끼려고 지갑을 연다. 감정 가계부는 지출 동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돈을 써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항목을 걸러낼 수 있다. 감정 가계부의 목표는 기분 좋지 않은 소비를 없애는 것이다. 일반적인 가계부처럼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디에 돈을 쓰면 기분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간단히 살펴본 후 이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허리끈을 조이거나 절약하거나 소비를 포기하거나 비용을 줄이지 않고도 지출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다. 꿩 먹고 알먹는 격이다. 기분을 좋지 않게 하는 일들을 인생에서 제거하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다. 감정 가계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척도다. 감정 척도의 범위를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으로 수치화하여 돈을 쓸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을 평가해보자. 감정 척도. 지출의 네 가지 유형. 지출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모든 금전 거래는 이 중 하나로 분류된다. 부족, 중립, 회피, 충만. 부족. 감정 척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부족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부감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지출을 말한다. 물건을 샀어도 가격이나 물건 자체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 부러움, 두려움 등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 중립. 감정 척도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지출에 관해 중립적이거나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는 상태다. 가격이나 물건 자체에 대해서도 별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다. 지출 외에도 전반적인 감정 상태가 중립적이다. 충만. 감정 척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0. 사랑, 감사, 풍요, 만족, 관대함 등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지출이다. 가격과 물건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다. 회피. 감정 척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부족과 동일. 일반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회피하고 싶어 한다. 회피 상태에서는 특정 감정에 무감각해지기 위해서 돈을 쓴다. 내 경우에는 기차역이나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했는데 책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잡지를 구매했다.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때, 압도당하거나 외로울 때 또는 스트레스를 회피하고 싶을 때 물건을 구매한다. 회피성 구매를 하고 있지 않은가? 말에는 한 달에 두세 번은 외부 미팅이 있어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신다. 그녀는 감정 가계부를 적으면서 항상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를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로 평가하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다. 말에는 진정한 커피 애호가였고 집에는 돈을 주고 산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었다. 또 카페에서 블렌딩한 공정무역 원두를 구매해서 마신다. 그걸 알고 있어서인지 그녀의 질문은 복잡하지 않았다. 왜 커피에 돈을 쓰면 기분이 안 좋을까요? 대신 왜 맛없는 커피를 매번 사 마실까요? 라고 물었다. 답은 비교적 간단했다. 장소에 일찍 도착해서 약속 시간까지 시간을 때우거나 긴장을 가라앉히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참고로 카페인은 긴장을 가라앉히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대표적인 회피성 구매다. 마렌이 실제로 원했던 건 커피가 아니라 시간을 때우면서 주위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긴장을 가라앉히는 거였다. 이걸 깨달은 후 마렌은 너무 일찍 도착했을 때를 대비해 책을 가지고 다녔고
핸드폰에 명상 앱을 내려받아 두었다. 긴장될 때마다 책과 명상 앱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돈을 쓰는 방식은 가격이나 물건, 그 자체와는 무관하다. 물건이 저렴하다고 해서 아무런 감정이 안 들거나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는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해서 바로 돈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물건을 살 때 내 기분 파악하기. 예를 들면 빵을 살 때 일어날 수 있는 네 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신은 이럴 때 실제로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아보자. 충만. 기분이 좋은 데다 시간도 많으니 제일 좋아하는 빵집에 간다. 빵집에 들어서니 친한 친구 두 명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친구들 옆에 앉아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에그 샌드위치를 주문한다. 한 시간 후 가게를 나가면서 동전 몇 개를 팁으로 준다. 기분이 너무 좋다. 멋진 인생이다. 좋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 돈뿐만 아니라 우정이나 애정 면에서도 전반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며 충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샌드위치와 팁은 충만한 느낌이 드는 지출이다. 중립. 운전을 오래 해야 하니까 먹을 걸 사야겠다. 길 모퉁이에 있는 작은 가게에 재빨리 들러 샌드위치를 샀다.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든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다. 샌드위치를 들고 다시 차에 올라 운전을 시작한다. 차분하고 여유롭다. 이 빵에 대한 감정은 중립적이다. 부족. 다음 고객이 올 때까지 15분이 남았다.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다. 아침을 못 먹었더니 피곤하다. 가볍게 빵을 데워 먹고 싶지만 집에 빵이 없다. 집에서 나와 길 모퉁이에 있는 카페에서 빵을 먹어야겠다. 아침 시간이 늘 그렇듯이 가게에 줄이 길게 서 있고 빵을 주문하는 손님들은 이것저것 까다롭게 요구한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답답하다. 제때 냉장고를 채워놓지 않은 나에게 화가 난다. 고객이 오기 정확히 1분 전,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서둘러 주문하고 1초라도 아끼기 위해 계산대에 돈을 던지다시피 빵값을 낸다.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다. 돈 자체가 부족하진 않지만 이 소비는 부족한 상태로 분류되어야 한다. 회피. 나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거리에 있는 작은 빵집에 들러 빵을 산다. 감정 가계부를 읽다 보면 왜 이 빵을 마이너스 4 내지 마이너스 5로 평가했는지 모르겠다. 다음번에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사실 밖에서 빵을 먹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평화롭고 조용하게 있고 싶다는 걸 깨달았다. 금요일마다 룸메이트의 남자친구가 집에 와서 자고 가서 토요일 아침에 빵집으로 도망치는 거였다. 돈에 대한 잘못된 믿음. 주변에선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못된 고정관념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다. 돈에 대한 주변의 자세를 바탕으로 돈에 관한 믿음을 완성한 후 무의식적으로 이를 내면화시켰다. 그중 하나는 부모님이 돈을 다루는 방식이다. 저축을 많이 했는가? 아니면 돈을 두려워했는가? 돈에 관대했나? 낭비벽이 있었는가? 돈을 핑계로 삼는가? 아니면 돈으로 보상을 주었는가? 돈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었나? 주변이 돈을 다루는 방법은 나와 돈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몇 년 전 한 내담자가 찾아왔다. 돈 관리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왜 항상 실패하는지 몰랐다.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고객은 어렸을 때 한동안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했다고 털어놓았다. 여러 성경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누가복음으로
예수님이 성전에 헌금을 내는 부자들과 과부를 지켜봤다는 내용이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과부의 성금이 부자들의 성금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남는 돈을 기부했지만 여자는 가난한 형편에 돈을 아끼고 아껴서 기부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읽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이 이야기는 그의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다. 가난은 고귀하게 생각되었다. 가난한 사람이 자선을 베푸는 건 부자가 부를 나누는 행위보다 더 가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었다. 나에게 돈에 대한 믿음을 심어준 건 할아버지였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할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했고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함부르크에서 발생한 홍수 때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항상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내가 배운 교훈 중 하나는 돈을 많이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였다. 열심히 일해서 할아버지는 부유한 삶을 살면서도 부자를 싫어했다. 특히 자동차, 시계, 여행 등으로 부를 뽐내는 벼락부자를 싫어했다. 할아버지를 보면서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또 다른 믿음으로 발전시켰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부자가 되면 안 된다. 나는 이 믿음을 정말 성실하게 따랐다. 항상 일을 많이 했고 높은 수입을 올렸지만 월말에는 손가락을 빨아야 했다. 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렸다. 우리의 돈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의도적으로 주입된 것만은 아니다. 어릴 때는 사물 간의 관계를 아직 이해하지 못해서 사물을 남과 다르게 해석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 나는 할아버지를 보고 부자가 되는 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해서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다. 내담자 중 한 명은 성경 이야기에 엄청나게 공감했다. 왜냐하면 항상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는 왜 항상 돈이 부족한지 논리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거야. 앞에 두 가지 예는 내 안에 돈에 관한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알아차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어떤 믿음인지 알아야만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다. 풍요의 씨앗을 키워라. 불교에는 수박 씨를 심고 벚나무가 자라기를 기대하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삶의 작은 씨를 뿌린다는 걸 의미한다. 내가 뿌린 씨앗은 원래보다 더 큰 싹을 틔운다. 아무리 작은 수박 씨를 심어도 큰 수박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생각과 말, 행동은 바로 그 씨앗이다. 이 정도로는 안 돼. 난 부족한 사람이야. 이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내 직업은 돈이 안 되는 직업이래. 등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족하게 될 것이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부유하게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부유함은 물질적인 부유함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일컫는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자, 나 자신, 그리고 돈과의 관계에 어떤 생각이 담긴 씨앗을 심을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원하지 않는 씨앗이 싹을 틔우면 말려 죽여야 하고 원하는 씨앗은 싹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어야 한다.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큼 내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관심을 먹고 자란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연인이 저지른 실수에만 초점을 맞추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생각만 들게 된다. 하지만 장점에 집중하면 사랑에 빠지게 된다. 나 자신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단점만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장점에 초점을 맞추면 점점 발전할 수 있다. 돈도 그렇다.
두려움과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면 돈은 더 부족해지고 두려움은 커질 것이다. 가진 것과 충만함에 집중한다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돈의 감정 파악하기. 돈의 출처를 먼저 살펴라. 말이 나온 김에 충만함에 관해 좀 더 살펴보자. 감정 가계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3장에서 배운 부분에 몇 가지를 덧붙이겠다. 수입이란 무엇인가? 첫째, 흘러들어오는 모든 돈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월급 또는 일을 해서 받는 돈, 현금 선물, 상품권, 보험 지급금, 배당금, 주머니 속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예상치 못하게 발견한 돈, 보너스, 상여금, 공병 보증금. 둘째, 쓰려고 했던 돈이지만 쓰지 않은 돈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사준 경우, 사려고 했던 물건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생각지도 못하게 가격이 인하된 경우. 마지막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40만 원짜리 새 커피 머신을 사고 싶어 상점에 가보니 특별 할인가로 37만 5천 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때 지출할 필요가 없는 2만 5천 원은 감정가계부에서 수입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커피 머신을 살 생각이 없었는데 특별 할인으로 구입했다면 이는 순수 지출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2만 5천 원을 절약한 게 아니라 37만 5천 원을 더 지출한 것이다. 지출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 수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우리는 다음 네 가지 형태의 동기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부족한 감정을 느껴서, 중립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풍요로움을 느껴서, 무언가를 회피하려고. 당신이 회피하는 이유. 내 코치는 처음 세 가지 유형만 가르쳐 주었다. 회피는 목록에 없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나는 일벌레였기 때문에 심심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돈을 벌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기 위해 일요일에도 비를 뚫고 사무실에 갔다. 이 책을 쓰는 동안 난 스페인에 있었고 저녁마다 스페인 대통령의 연설을 들었다.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행금지 조치를 선포했을 때 통행금지가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하지만 긴장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했다. 어쨌든 집에서 일할 수 있었고 바람을 쐬러 정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가족, 친구, 고객, 그리고 나아가 세계 금융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다. 둘째 날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집중할 수 없었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불안하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두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진정되었다. 회피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일 자체보다 왜 그런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야 나에게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부족한 감정이 들면 돈을 더 쓰게 된다. 나는 들어오는 모든 돈은 좋은 돈이라 생각했고 쓰는 돈은 나쁜 돈이라고만 생각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족한 감정이 들어서 돈을 벌면 점점 부족한 감정이 심화된다. 들어오는 돈이 나쁘게 느껴지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감정을 빨리 없애려고 어떻게든 돈을 쓰게 된다. 다음 두 가지 예시가 있다. 1. 할머니 집에 가서 즐거운 오후를 보낸 후 할머니가 10만 원을 손에 쥐어주셨다고 상상해보자. 아이고 우리 귀여운 손주, 필요한 거 사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가? 2. 술집에서 남자를 만나 집으로 데리고 왔다고 상상해보자.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남자는 없었고 머리맡 탁자에 10만 원이 놓여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돈이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으로는 필요한 걸 사거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고 싶었던 재킷을 사거나 장 보는 데 부족한 돈을 보탤 수 있다. 그러나 비도덕적인 일을 해서 받은 돈으로는 중요한 물건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굴욕적인 순간이 떠오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빨리 다 써버릴 수 있는지 궁리할 것이다. 대부분 두 번째 예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충분한 수입을 올렸는데도 월말에 돈이 부족하다면 감정의 불균형이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수입에 관한 감정척도 알아보기. 부족, 중립, 회피, 충만. 부족, 감정척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부족한 감정이 드는 상태에서 돈을 벌면 거부감이 들거나 부정적으로 느끼게 된다. 기분이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받으면 사기꾼이나 게으른 사람처럼 느껴진다. 최선의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베풀어도 돌아오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투입한 노력과 받은 금액의 에너지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다. 중립, 감정척도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감정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돈을 벌면 그 돈에는 감정이 묻어있지 않다. 노력만큼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충만, 감정척도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0. 이 유형에 해당하는 수입은 사랑, 감사, 풍요, 만족, 관대함 등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수입과 돈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만족스럽다. 회피, 감정척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3.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서 일에 몰두한다. 특정한 감정에 무감각해지기 위해 돈을 번다. 대표적으로 지루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또는 불쾌한 약속을 피하려고 일을 한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좋을 수도 있다. 여기서 수입의 유형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올렸는지와는 무관하고 다음과 관련이 있다. 수입에 투입된 에너지와 수입으로 얻은 에너지 사이의 균형, 소득 자체의 가치, 일에 대한 열정, 윤리적, 도덕적 기준과의 일치 여부. 이제 직접 생각해 볼 차례다. 지출 감정 가계부를 작성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으로 수입을 적어 내려가거나 날짜 순으로 정리해보자. 수입 지출을 해당 표에 기록하기만 하면 된다. 지출과 마찬가지로 향후 4주 동안 벌어들인 모든 수입을 적고 수입에 대해 생각했을 때 바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위에서 열거한 모든 유형이 수입에 속하므로 각각의 수입이 어떤 유형인지 생각해보자. 통장에 입금되는 돈뿐만 아니라 흘러들어오는 돈은 모두 수입에 해당한다. 지출처럼 어떤 수입이 좋지 않게 느껴지는지 살펴보고 변화시켜보자. 여기까지 돈의 감정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느껴지시나요? 이 책은 돈에 대한 자신의 감정, 즉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저자는 돈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인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화를 이 책에서는 감정 가계부 작성을 통해서 하도록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의 핵심적인 솔루션이 이 감정 가계부 작성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지출이라고 다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수입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한 번의 지출을 하며 다양하게 들어오는 수입을 보며 느끼는 각각의 감정들이 나의 돈에 관한 현재의 모습을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에서 부족이나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면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생각하고 분석해보고 현재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먼저 큰 성과를 안겨줍니다. 또한 돈을 통해 느낀 부정적인 감정들은 돈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정적인 목표와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돈에 관한 긍정적인 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과 방향 수정이 필요한지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돈에 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며 각자의 인생의 큰 부분을 보여줍니다.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감정을 변화시켜 가는 것이 결국 인생을 풍요와 긍정의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